부산과 강릉 등 전국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동갑내기를 폭행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며 인터넷에 직접 촬영한 폭행 영상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학생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자 곧바로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학생이 뒤로 넘어가는데도 가해 학생들은 웃으며 수차례 얼굴을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은 뒤 회초리까지 꺼내옵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14살 이모양 등 2명이 동갑내기 A양을 폭행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양 등은 A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자취방에서 1시간 넘게 A양을 폭행했습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양 등은 복수를 하겠다며 촬영한 영상을 SNS를 통해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2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 외에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